그래서 그 위안부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90년도 들었습니다. 해방이 언젠데 90년대 들어서 겨우 위안부가 문제가 되었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위안부는 존재하던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일본에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아사히신문의 기자 하나가 자기가 위안부들을 강제적으로 납치해서 팔아먹던 사람이다 이라고 주장하는 요시다라는 사람의 회고록을 아사히신문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0몇 년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위안부를 한국에서 납치해 갔단 말이냐 하니까 이 사람이 그쭉 설명을 하기를 자기가 제주도에 가서 뭐 일본에 제주도 가까우니까 제주도에 새벽에 밥 지으러 나오는 아낙네 또이뭐 단추를 만드는 여자들이 있는 공장 이런 데를 급습을 해가지고 여자들을 납치를 해가서 전쟁 위안부로 팔아먹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제주도가 뒤집어졌죠. 뭐라고? 제주도에서 여자를 단체로 납치해 갔다고? 하고 제주도 시민단체들이 난리가 나서 어느 동네에서 데려갔단 말이냐? 그럼 바닷가에 있는 동네일 텐데 바닷가에 단추 공장은 어디에 있지? 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하루아침에 납치당한 동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사히신문은 그거를 전 위안부 말하자면 관리하던 위안부 모집책의 수기 이런 식으로 그 쓰고 때마침 일본 좌익들이 나서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유학원 윤모, 정모 이런 여성 학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야, 한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 왜 몰라? 한국에 여성 운동을 한다는 페미니즘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돼?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위안부라고 있는데 말이야. 이거 납치야. 다 강제적으로 시골에 있는 고요한 마을에 가서 그 여성들을 납치해가지고 매춘굴에 팔아먹은 거야. 라고 일본이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주제입니다. 그게. 그럼 일본 좌파들은 왜 그걸 만들어냈느냐 하면 제가 굉장히 지금 이 라프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뭐 거칠 게 있더라도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왜 그랬냐면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전 세계 좌익들의 좌파들에게 이제 그거는 무너진 거잖아요. 말하자면 소위 혁명을 통해서 공산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마르크시즘 운동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좌파 전 세계 공산주의를 추구해왔던 좌파들에게 목표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 혁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공산주의는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새롭게 생각해낸 개념이 전 세계를 두동강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두동강을 내느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야, 그거 오래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을 다시 리바이벌한 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제국주의자와 식민지. 백인과 흑인. 남자와 여자. 가해자와 피해자. 우리나라에서는 갑과 을. 이라는 구도로 전 인류를 두동강으로 나는. 현실은 그렇게 두동강이 아닙니다. 현실은 두동강이 날 리가 없죠. 현실은 대개 표준편차를 가지고 가운데가 불룩하죠. 그리고 소수의 지배자와 부자. 소수의 극단적으로 가난한 흥얼흥얼 끌려간 여자가 20% 어디에서 그런 여자가 있었나요? 어디에서? 없습니다. 끌려간 여자 없습니다. 누가 끌고 가나요? 그래서 전 세계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어냅니다. 일본도 피해자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일본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피해자가 되었죠? 그게 궁금하잖아요. 야, 일본은 가해자인데 일본도 피해자가 되었다고? 어떻게? 마술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술이. 재밌죠? 2차 세계대전은 민족들의 투쟁이었어. 2차 세계대전은 강한 민족과 보다 열등한 민족들 간의 갈등이었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 자체가 민족주의라는 게 만들어낸 전쟁이었어. 아, 무서운 전쟁이야. 그 민족들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은 거는 일본 민족밖에 없어.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은 거는 일본. 민족들의 전쟁의 재단에 바쳐진 한 마리 흰 양이 된 거죠. 이제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은 드디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가지고 피해자로 자기를 코스프레 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작년에 G20인가를 히로시마에서 했죠. 민족들의 재단인 민족들을 바치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재단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 민족만이 희생양으로 바쳐진 원자폭탄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드디어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여자, 전쟁, 강간, 이런 거는 이것만 엮으면 정말 좋은 반자본주의 투쟁의 전선이 만들어지거든. 폴란드에는 예드바분의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란드에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은 마치 독일 애들이 나치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죽였지 폴란드인들은 우리는 죄 짓지 않았어라고 손을 씻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폴란드는 그러면은 소련놈한테도 당하고 독일놈한테도 당했다. 그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에서 그 여성 강간이나 이런 거는 말도 못 하거든요. 그거는 뭐 너무 비참해서 얘기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 위안부 웃기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군대가 들어오면 동네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들판에 나와서 일렬로 눕히는 겁니다. 쫙 줄을 세워가지고 치마를 벗은 채 어떻게 합니까? 그 필름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전쟁이 그런 겁니다, 원래. 전쟁이. 그런데 위안부 중에 우리나라 위안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위안부에 대해서 사실 지금부터 이 얘기가 자꾸 길어지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말이 오히려 정확한데요. 비루마 전선 순사단 문옥주, 비루마 전선의 순사단 방패사단의 위안부였던 와다쿠시, 나, 와다시 문옥주. 이 문옥주라는 여성입니다. 이 문옥주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굉장히 이 위안부 운동을, 위안부 인권을 찾아달라는 운동을 맨 처음 시작한 여성이거든요. 이 문옥주라는 분이서 나는 버마 전선 일본군의 위안부였다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일본 말로 나온 책이고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야, 이게 위안부가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이 책 지금은 절판되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볼 만한 책이 이 제국의 위안부입니다. 이 박유화 교수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책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볼 만한 책이 이 제국의 위안부입니다. 이 박유화 교수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책이죠. 이 제국의 위안부를 꼭 읽어보시기를 주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 이제 문옥주, 나는 방패사단의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이 책, 제국의 위안부가 이 박유화 교수가 수년 동안 재판을 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했던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위안부가 강제적으로 납치가 되어서 성노예를 하다 왔다고 알고 있는 일반인들도 읽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위안부가 정말 이런 존재였다는 말인가? 위안부가 전쟁터에서는 그 위안소를 찾는 병사들하고 굉장히 그 친하죠. 누나가 되고 고향에 있는 언니 같고 고향에 있는 누나처럼 병사들을 사랑해주고 병사들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주고 또 위안부도 객지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들어 죽기도 하죠. 그럼 그 부대에서 위안부를 무덤을 만들어주고 위안부들 중에 돈을 굉장히 많이 잘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안부들이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축왕 이런 거잖아요. 저축왕. 그러면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연말 때 할 때 행사를 할 때 사령관이 직접 그 위안부를 그 저 조회대 그 지휘대 위로 불러 올려서 상도 주고 이 위안부 아가씨가 이번에 서울에 있는 고향에 있는 대구에 있는 아버지에게 논을 몇 마지기를 사줬다고 한다. 여러분 하면 막 박수를 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죠? 이 책 말고도 읽어볼 만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토굴 같은 데 갇혀가지고 무슨 강간을 다 위안부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죠. 위안부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 문옥주 책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느냐 하면 제가 오늘 위안부 얘기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그 위안소에는 굉장히 엄격한 규칙이 있거든요. 병사들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병사들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헌병들이 지키죠. 헌병들이 지킵니다.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깽판을 친다 뭐 위안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이러면 바로 영창입니다. 그 굉장히 위안부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죠. 그런데 그날 어떤 군인이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저 위안소에서 이제 행패를 부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옥주가 어떤 성격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발랄하고 거기에서도 이 왈패 같은 약간 그 이 총무 같은 그런 말하자면 노조위원장 비슷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옥주가 뛰어나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뭐 헌병 부른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친구가 칼을 빼가지고 일본 병사가 이제 자기는 뭐 스트레스만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다가 문옥주하고 싸우고 엎어지고 하다가 문옥주가 칼을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게 그 친구를 엎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위안부에 말하자면 여성이 위안부가 대일본 제국의 병사를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군법회의 해부되었죠. 그래서 문옥주가 나가서 이제 자기를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당방위였단 말이야. 우리도 천황폐하의 명을 받고 나왔는데 왜 우리가 폭력을 당하냐. 우리 폭력 그런 거는 못한다 하고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해서 무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문옥주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영훈 교수가 또 어떤 분이냐. 이영훈 교수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야, 이게 사실인가 하고 방패 사단에 써 있었던 모든 병사들의 재판 결과를 다 뒤졌어요. 문옥주의 이 말이 사실일까 하고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은 정식 재판은 아니고 유야무야 되었거나 아니면 그저 자기를 좀 멋있게 표현하려고 약간 과장되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일단 그 사건은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안부에 대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주익종 박사가 쓴 건데 Comfort Woman Inside Out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야, 뭐 그 전쟁인데 그 돈이라고 많이 받는다고 받아봤자 실제로는 뭐 인프레 이런 거 감안하면 얼마 안 될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병은 누가 얼마나 걸려 성병이 만연했을 텐데 말이 되냐, 뭐 위안소의 실제로 위생 상태가 그렇게 얘기되는 대로 좋았냐, 뭐 별별 얘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참 이 주익종 박사가 이 책을 쓰면서 계약은 어땠고 소고덕은 어땠고 위안부 어떻게 어떤 여자들이 위안부로 끌려갔고 소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강제 연행설이라는 것이 왜 나왔고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설 도대체 위안부는 전부가 몇 명이나 되었느냐 20만 명까지에 이르렀다는 게 말이 되냐 웃기지 마라 뭐 위안부가 학살당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 그래서 성노예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조선 내에서는 작부와 창기가 되는 경로가 어떤 경로가 있느냐 여기 다 있습니다. 그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식민지 건대와 패거리들이 하는 얘기 아니냐 그 만일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래건 교수가 쓴 귀속재산 연구라는 좀 죄송합니다. 두꺼운 책이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소위 일본 식민지가 우리나라에서 무엇이었던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몇 대 재벌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귀속재산으로부터 출발한 재벌들이죠. 그래서 이제 위안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한 두어 분 오셔서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가 재밌으기를 바라고 리얼민님 식민지 근대화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는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근대화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너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너는 국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처럼 들리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도 여러 층위의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무엇에 뭐 매국노 뭐 이렇게 죽창 뭐 친일파 이렇게 친일파 귀속재산 연구 정도는 읽으면 친일파 직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친일파가 되려면 읽어야 되는 책이 몇 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 걱정하지 말고 읽어보시고 귀속재산 연구까지는 읽어도 친일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읽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